자, 김민규 선수는 금년 3월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체력을 회복해서 정말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실험을 신장을 활용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김명기 네. 선수죠. 두 선수 모두 16강 경기 아주 잘 치렀습니다. 2대 0 승리를 모두 거뒀는데 상대가 유한 선수는 이제 윤필재 선수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고 김명기 선수도 전도원 선수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는데 뭐 두 선수 정말 강력한 선수인데 이 선수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장사들을 다 물리치고 8강까지 진출한 두 선수죠. 네. 특히 뭐 유한 선수도 금년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환점이 금년도 설날에 최정만 장사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아, 영화문 민속실험단의 누구나 난공불락. 그렇죠.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했던 최정만을 이기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네. 민속실험 입단 5년 만에 처음 금년도에 그 설날 때 이후에 지금 세 번 연속 입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 금강급의 트로이카 바로 최정만, 이승호, 임태혁인데 지금은 임태혁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 최정만을 꺾었던 유한 선수고요. 그리고 김명기 선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번 천하장사대회부터 지금 8강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입상은 2013년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8강까지 올라온 영화군 민속실험단의 김명기 선수입니다. 홍 선수. 자, 나를 들어. 천사가 나를 들어. 마지막에. 8강 마지막 경기. 첫 판 시작됐습니다. 막대지기 자세로 들어가면 여기서 잡채기로 정확합니다. 바로 첫 판. 정말 유한 선수 많이 성장했네요. 자, 저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실험은 평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실험에 10년이 넘고 실험판에서 와서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어떤 과감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아, 오늘 또 과감한 공격 잡채기로 그 김명기 선수를 물리치는 모습 많이 달라졌네요. 설날 대회 때 최정만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한 체급 아래 태백급의 윤필재를 꺾으면서 자신감이 좀 하늘로 솟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총의 유환 선수입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도하고 있는 박희현 감독이 이거 정읍 출신이거든요. 네. 정읍에서 실험단을 있다가 금년도에 새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임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우리 박희현 감독이죠. 예. 국민씨름꾼 최정만 장사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료 팀 동료인 김명기 선수가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 천하장사 실험 대축제 또 이 태백 금강 통합장사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대한민국 실험판에서 우리 실험 3대 항제 금강급의 3대 트로이카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실험을 다 보여주고 있는 최정만 장사기 때문에 뭐 한 대에 또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인간인데. 그렇죠. 과연 이 태백금강 통합장사는 누가 될지 첫 번째 관 정규승에 진출할 마지막 선수가 가려집니다. 유한 선수 청사파의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유한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가면서 1대 0이 됐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김기태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명기. 자, 최정만 장사가 올라갔더라면 신창석 회장님, 김하모 회장님, 고창희 회장님, 후원 회장님들이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네, 번쩍 들어서 배치 마무리! 김명기 1대 1입니다. 김명기의 주특기, 돌림 배치기 들면서 돌아서 완벽하게 배치기로 해서 상대를 배치는 김병기 선수. 190cm의 신장, 아주 큰 신장,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암군 민속실험단의 김명기 선수입니다. 자, 김명기 선수가 사실 전성기 때는 대학 시절에 실험을 아주 잘했거든요. 동아대였었죠. 동아대학 재학 시절에 이런 실험을 보여줬는데 이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사실 또 군대에서 2년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한참 성장할 나이에 잠시 2년이 휴식이 또 실험판을 잠시 떠나기 있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태 감독, 강나기 감독이 벌떡 일어나서 좋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1대1이 되면서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세 번째 판의 승자가 준결승 한 자리, 마지막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경기. 참 영암군 민속실험단은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성장해가고 있는 김명기 선수도 있고 이미 각 체급별로 지금 최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영암군 민속실험단입니다. 자, 우리 영암실험단은 우리 또 예능 프로그램인 사장님 이런 당나귀 기에서 정말 실험 선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평소의 삶은 어떤지를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네.
이제는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예능을 통해서 씨름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윤정수 코치가 호랑이 코치에서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천하장사. 자, 천하장사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윤정수 코치죠. 그렇습니다. 천하장사 했을 때보다 최근에 뭐 연락이 더 많이 온다고. 홍 선수. 자, 1대1에서 이제 세 번째 판. 자, 이렇게 선제 공격이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막판에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유한대 김명기. 자, 홍사빠 경고 오른쪽. 김명기. 자, 소환합니다. 김명기 경고 왔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중심이 무너지면 무릎을 다친다든지 어깨 관절 다치든지 넘어지면 사고가 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씨름은 넘어지면 패자가 되고. 자, 세 번째 판 뽑아 들었어요. 배지기 밀어봅니다. 야, 뒷무릎까지 잡아오는 유환인데요. 잡채기 시도. 아, 두 선수의 지금 힘이 계속해서 맞붙고 있습니다. 돌림 배지기 하나, 돌림 배지기, 돌림 배지기, 돌림 배지기. 자, 턱걸이가 배지기 유환. 결국은 유환이 준결승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씨름을 보기 위해서 통합 탈리트를 걸었거든요. 자, 덧거리로서 완벽하게 중심이 무너졌는가 했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살려내면서 다시 덧거리로 응수하는 유한 선수. 아, 김명기 선수가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덧거리를 시도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독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러나 덧거리를 시도는 참 잘했어요. 네. 그러나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 밀착이 아마 좀 덜 이루어졌던 그런 네. 사정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의 되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단계 붙이면서 자 마지막 덧거리를 갔거든요. 예. 자, 덧거리를 갔는데 아, 오히려 먼저 넘어졌어요. 그렇죠. 자, 다리만 가고 중심을 당겨 붙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이 뒷중심이 무너지면서 아, 본인이 패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총의 유한이 결국은 2대1로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한 4명의 선수가 모두 가려지게 됐습니다.